국내 최초 한센인 정착촌으로 알려진 여수 율촌면 도성마을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 한센인 정착촌으로 알려진 여수 율촌면 도성마을에 지난 15일 에그갤러리 문화예술공간이 마련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성마을에서 주민을 상대로 예술작업을 한 작가는 박성태 사진작가를 비롯해 이찬효, 손정선, 이인혜 작가 등 4명의 작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도성마을의 폐자재를 재활용한 이찬효 조각가의 설치 작품과 손정선 작가의 도성마을 민들레 벽화 작업을 통해 마을 실상을 보여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출신인 박성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지난 2014년 우리 안의 한센인 100년 만의 외출이라는 사진 전시를 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열악하게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은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갤러리 개관으로 또 일반인들이 이 갤러리를 통해서 이 마을을 찾게 되고 주민들과 소통하게 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작가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들 작가들은 앞으로 아트 컬렉티브 도성이라는 예술 집단의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민들의 삶과 소중한 사연을 담아 소통하는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마을에 이런 갤러리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황량한 가시밭에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 한 그루가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갤러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마을 주민들 다 굉장히 기쁘게 찬성을 하고 개관할 때도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도성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에그갤러리의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지금보다 더 소통하는 따뜻함이 이어져 행복한 마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